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임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임들이 옳습니다. 최씨제자 성수장원님과 하이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한 번 좀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이런 데 안 다니시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맨날 집안이 뭐 신줄이 있다 뭐가 있다 뭐 무당을 나와야 되는 집이다 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셔서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오늘 들으세요. 어머니네 집도 어찌 보면은 내 친정이 아닐지라도 내 시댁이라 될지라도 우리처럼 무당을 하던 줄력이 내려오는 집안이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도 처녀짝에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하시고 나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죠? 내가 이상하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은 치겠다만 이상하게도 내 곳간은 점점점 비어가는 형국이고 조금 모았다 쳐서 내가 뭐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디서들 돈 냄새를 맡았는지 자꾸만 내 곳간이 비어가는 형국일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은 참 과거에 쉽게 돈도 벌었어. 돈도 썼어.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쓰지도 못하고 모으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내가 남들은 쉽게 버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들게 소달구지 끄는 것처럼 끌고 가야 되는 사주다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좀 이끌어가야 되는 사주이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평생이 이렇게 간다는. 왜냐하면 어머니네 시댁 부리가 너무 세요. 아, 시댁 쪽에. 네. 참 웃겨. 그 집은 왜 이렇게 애기 귀신이 많아.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 참 무슨 못 들어가. 어머니요, 임신은 잘 되셨죠? 임신해가 낙지를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은 잘 되는데 그 집에 애기 귀신이 너무 많다 그래요. 제가 보이는 것도 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쉽게 피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사리 피지 못하는 꽃이 되고 어찌 보면 꼬이꼬이 울고 싶기도 하겠다만 이상하게 내 스스로가 자꾸만 이 울음이 목구멍으로 삼켜내려가는 형국일 거라 그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어머니 어쩔 수가 없겠어. 어머니도 원래대로라면 점지된 자손이 다섯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점지된 게 다섯이야. 근데 둘은 내가 가슴에 묻었다고 치지만 이 둘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둘째 딸이에요? 아니요,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 네. 맞이? 네, 맞이. 근데 사주 자체가 맞이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은.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주 자체가 막내 딸 사주다 이런 식으로. 맞이 사주가 아니라 본인은 차녀. 둘째, 어찌 보면 샘도 많아야 되고요. 본인은 뭔가 내가 엄마한테 기대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이끌어가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왜 보통 차녀들이 그러잖아요. 언니랑 치고받고 싸워. 아, 언니가 다 해! 뒤에서 대신 서포트 해주는 게 차녀잖아요. 선생님도 딱 그런. 자, 그러다 보니 엄마랑 티격태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왜? 장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이리와 내가 다 할게 이게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차녀의 사주다 보니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우리 딸내미예요. 제가 서로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장녀 사주는 아니야. 차녀 사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선생님 잠은 잘 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기적으로 잠 못 자는 시기가 있기는 한데 봄, 가을 시점으로 해서 선생님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네, 한 번씩 속이 좀 그래서 위장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또 예민도 해지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잠을 잔다 해도 편치가 않고 꿈을 꾼다 해도 편치도 않으시겨.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양옥에 그 두 애기가 다 있어. 가끔가다 선생님 내가 본인 스스로가 이해 안 될 만큼 뭐 하나에 막 응석 부리고 싶고 괜히 씨 세상 다 그냥 나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막 그럴 때 없어? 선생님이 사주가 예민이야.
그러다 보니 그러한 귀신들이 쉽게 말해 내 조상이기도 해요. 먼저 죽었으면 조상이야. 서열이 어찌됐든 이런 조상들이 좀 잘 타는 사주예요. 선생님도 아마 손금을 본다 치면 하나가 끝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가요? 흔히 말해 손금이 이렇게 잘 뻗치는 게 아니라 네. 팍하니 뭔가 끊기는 게 있어야 되는 사주. 끊기는 게 있어야 되는 사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민하다고 하는 거. 예민하고 내 사람의 본 사주대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명예도 있어 선생님. 사주상 보면 남을 가르치거나 이끌거나 아니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선생님은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 사람 사주대로 내가 못 산다 그랬잖아. 이상하게도 구설이 많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선생님을 씹어재게 껴.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선생님을 뒤에서 받쳐주는 척하지만 다리 거는 사람도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일은 해요? 네,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연구직 하고 있어요. 연구직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승승장구해서 커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내 거 뺏기는 적 없어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실적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윗사람들이 자기 거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의견을 못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척 하지만 다리 건다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 그 아까 애기 귀신들의 방해 공작인겨. 그랬잖아. 선생님 충분히 명예도 있고 남을 가르치고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충분히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구설 아닌 구설. 선생님이 조금만 뭔가를 낼라 치면 옆에서도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랄들을 떤단 말이야. 이 애기 귀신들은 어디를 가든 선생님 어머니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를 가서든 이 애기 귀신들은 좀 천도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따님이 더 펴. 왜냐 지금도 내가 직급 자체가 만약에 사원이다 사원 사주가 아니에요. 예. 임원 사주야. 자식 농사나 참 잘 지으셨어. 그렇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앞이 막혀. 결혼은 했어? 아니요. 몇 살이에요? 32살이요. 32살이요? 홍기가 한번 지났어. 몇 살 때? 27, 28 때 한번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별로 사람이 붙는 게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안 붙은 게 다행이에요. 어머니 딸이지만 내가 욕 한 바가지만 할게. 가끔가다 선생님 금사빠 할 때 없어요? 금사빠요? 금방 사랑에 빠질 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성을 만날 일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조금만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선생님은 홀가닥 넘어갈 수가 있어. 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금사빠라 그래. 근데 오히려 그때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었어? 그럼 홀라당 선생님 벌써 그냥 갔다가 왔어. 차라리 선생님 올해 32, 올해가 33이잖아요. 내년 후년. 35, 6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홍기가 가득 차요. 차라리 그때 가서 좋은 배필 만나서 선생님은 근데 일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가둬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선생님을 양해하고 배려하고 선생님이 나 현질이 좀 필요해. 그럼 생활비에서 써. 너 연구자료 뭐 해야 돼? 뭐 사야 돼? 뭐 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따라될 거라 그래요. 나는 선생님이 연구직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교수하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금은 딱히 없긴 한데 자리가 워낙 그 힘드니까 저서 올라간 게 근데 아마 그럴 기회가 올까요? 와요.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은 남을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머리가 비상한 사주라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연구직에 있다가 교수로 빠져. 왜 뭐가 난 이거 뭐라고 해야지 물리? 생물도 생물 물리 그런 맞죠? 생명공학 이쪽 생명공학 쪽이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거기에 교수직 달아야 돼. 난 선생님이 나중에 40 넘어서 강단에 쓰는 게 보여. 아 그래요. 그때 가서 잘 돼서 생각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직장을 좀 하기를. 거의 지금 논문 하나 통과한 내가 수료 상태고 지금 그게 하나 더 제출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직장 그거 할인을 받으면 직장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봤어요. 그게 뭐. 근데 그게 빨라도 어머니 내년 4, 5월 지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오는가 싶어서. 네. 빨라도 내년 4, 5월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내년 빨라도 내년 그쯤에 이제 졸업 논문이 통과가 되고 그거를 할 수 있어서 제안이 들어올까요? 어디서 뭐 그런 게 있을까? 옮길 기회가 딱 그러니까 제발 이 양옥계에 있는 애기 귀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선생님도 깝깝하지 않아? 원래 서른 하나 둘 작년에 원래 됐어야 돼요. 아 맞아요. 제가 미끄러졌네. 작년에는 해야 됐었는데 이제 다른 일 치고 들어오는 거라면 미끄러져 못했고 그러니까. 올해도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규정 바뀐 거를 제가 이제 직전에 알아가지고 또 미끄러졌거든요. 웃긴 게 그 규정 바뀐 것도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진짜? 미안해 선생님 먼저 삽질했어. 아 근데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마 교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개. 왜? 선생님을 끼고 있으면 지가 편하거든. 그렇죠. 그런 건 만약 진짜 말 잘해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생님을 붙잡아간다리라니까. 아, 그래놓고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사수들한테. 구설도 있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이제 그러면 제사수도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거를 또 얘기를 해주곤 하거든요. 나 되게 잘 보죠. 나도 이런 게 전문이야.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얘기 참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이제 저한테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왜냐면 내가 교수를 네. 많이 매출을 했거든요. 네네. 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네. 난 내 꿈이 원래 교수였어요. 아, 네. 제가 원래 조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아. 나도 조리학과 이제 교수를 네. 해서 네. 이제 한의학이랑 네. 우리나라 전통 공중 제가 공중요리 전공이에요. 이래가지고 네. 되게 산적같이 생겼지만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견목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내가 너무 일찍이 신을 받았죠. 아. 그래서 내 꿈을 손님들한테 많이 토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수 만드신 분들도 꽤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내가 아는 거죠. 근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감투야. 아. 선생님이 못 가면 누가 교수하니? 할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럼 제가 봐도 열정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매일같이 다 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그게 없어요. 보통 어머니 그런 사람들이 선생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했는데 너 왜 못해? 선생들이 그게 많아. 아. 근데 선생님은 그게 없어. 내가 네가 속도가 이렇다면 맞춰줄게. 아 맞아. 남에 대한 배려심이 네, 크단 말이야.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잘 사는 너무 잘하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더 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교수를 해야 제자 육성을 할 때에도 요즘처럼 그렇게 헐레설레가 안 된단 말이야. 아까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선생님이 빚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까 질문하시려던 게 보였죠? 아들도 얘기했어요. 네. 94년 양력을 4월 22일 오시거든요. 제가 사주는 안 받아서 28이네요. 예. 3월, 엄연 3월 12일. 왜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지금 뭐예요? 지금 아직 학생인데, 졸업반인데, 졸업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졸업을 한다고 해도 뭔가 정확한 길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뭘 해야 될지도 아무리 수업이 더 답답하겠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뭔가 확고히 딱 여기 누나처럼 정해서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바람결에 팔랑팔랑팔랑. 근데 아들은 어머니가 줄 수 없겠어. 서른 넘어야 정신 차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 길을 제대로 잡고 가겠는가. 서른 너무 나이는 관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뿌리 내려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식 농산 잘 지었다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 처음에 바로 내 자리를 정해서 잘 가는 자손이 있는 반면에 후숙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딱 그 짝. 근데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 어설퍼요.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그래 너가 이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게 백수노름이라면 그것도 해봐. 그렇죠. 제 이러면서 그래요. 어머니가 그냥 내깔려주세요. 예. 근데 이 아이의 사주를 보면 이 아이는 관록이 있는 사주예요. 다른 록의 사주 또한 있어요. 공무원을 해도 괜찮고 차라리 군대는 안 갔어요? 갔다 왔어요. 뭐 갔다 왔어요? 그냥 일반 평소로. 그래 군에서도 더 이제 직업 구인을 해라고 소령님 이랬는데 엄마 어떡할까요? 그게 나중에 진급 아니면 또 별로 그 별소리인데 중간에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재밌겠어요. 아깝다. 그런 거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그러니까 그걸 즐기면서 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좀 아깝긴 해요. 지금 못 들어가나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차라리 어머니 경찰 그런 이런 절대 그런 말을 한번 듣긴 했어요. 그런 거 공부시키면 참 좋아요. 그래도 공부는 지속서 그게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안 맞아요. 나는 공부를 파고드는 거는 안 하려고 얘가 그 편집을 사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 학과 좋아한 데서 그럼 그거라도 해라. 그 게임 학과 이런 걸 저한테 다 내버려 뒀거든요. 강요 안 하고 공부를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서 졸업하고 다 군에 갔다 오더만은
엄마 나 편히 갈래요 이러더라고. 대학을 산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가라니까 내가 막 공부하는 건 안 되겠고 좀 수월한 과를 한 대가 또 갔어요. 무슨 과예요?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다른 데 행정학과 다 됐거든요. 그래 오라다가 제가 공부가 제일 수월할 것 같다고 그래 갔어요. 근데 어머니 네. 사회복지학과 나온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름 나고 같지 않고 내가 오늘 어머니 이거 촬영하기 전에 헐레벌레 상담했던 게 3시에 사회복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업지도가 아니다. 엄마 이 자들이 만든 좀 부업 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는 그래 그걸 해봐 나는 그걸 한다는 게 조금 있지만 지가 이제 집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네가 사회로 오른 사람도 취업해봐라 그럼 네가 또 조금 느끼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근데 어머니 경찰도 사회복지의 일환이거든요. 그것도 요즘 경찰들이 엄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맞들리면 해요. 그래서 조금만 냅둬보세요. 지가 한다고 해요? 네. 아 그럼 좋죠. 대신 어머니가 맛보기를 조금 조금씩 그냥 흘리세요. 이 아이는 귀에다 대고 이거 해 이러면 절대 안 듣거든. 근데 뒤에서 소곤소곤 되는 건 듣는 자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나도 아, 야 경찰 멋있다. 그래서 경찰대는 요즘은 뭐 어떤 거예요? 야 저 제복 봐. 차 뭐 드라이브 가면서 여기 막 사람들 서 있잖아. 제복 봐 멋있네. 야 오토바이도 저렇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뒤에서 흘리세요. 제가 컴퓨터 좀 더 배워 살까? 진짜 지금 뭘 해야 될지 뭐 중장비 기술일까? 그래서 그것도 해봐 그러면. 근데 지금 좀 왔다가 조금 마음이 엄마 아들한테 더 이상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나 좀 데리고 가. 내가 효도 시켜줄게. 아, 아들이? 아, 나도 이런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네가 이것저것 해봐라 이런 전화 두면 좋겠네요. 네가 들고 왔다가 하니까. 근데 서른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 이 바람이 멎는 게 서른이에요. 그래봤자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어머니. 그럼 해가지고 얘가 그럼 요런 쪽으로 라인을 제가 갈까요? 발록 쪽으로 가야 되고 그쪽이 더 이 아이한테 맞고 본인도 왜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계급에 대한 이 수직 하강 그런 구조에 대한 맛을 또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요. 그래서 넘겨가지고 이런 건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상 받았잖아요. 저도 봉사활동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럼 저희 남편도 또 이상하게 남편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 살면서 그래서 가장이 뭐가 돼 우리가 참 뭔가 좀 필 건데 이 생각 이 집에 가장은 엄마한테 누굴 말을 해. 아 나 그 소리가 제일 슬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아까 내가 처음에 울었잖아요. 엄마 사주로 어쩔 수가 없어. 대준님은 뭐예요? 나 왜 말이 안 나오냐? 같이 살긴 해요? 같이 살죠. 말이 안 나오다 이런 경우 처음이야 또. 아 맞지. 딸한테 뭐라고 아빠가 일은 해요? 아, 일을 하지는 않는데 돈은 갖고 와요? 예. 근데 참 너무 능사빠지로 계약을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참 제가 중간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밖에서 아빠를 있다고 말을 하기가 참 좀 부끄러운 솔직히 말하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그러고 계시겠죠. 알면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어머니 미안해 말이 안 나와. 아 그래요. 천둥벌거숭이나 어머니 어쩔 수 없는 천둥벌거숭이. 그럼 평생 뭐 이래 그냥. 쌩까. 그게 답이야. 그래서 제가 성실한 거에서 제가 맞추고 살아요. 큰 소리 날까 싶어서 비용 맞추고 사실 살아요. 아빠 마트랑 좀 할까 싶으면 네네 이런 맞춰주고. 말을 응답을 내가 대권치를 일단 하거든요. 옛날부터 성질이 있으니까 사람을 찾아줬는데 그게 나아요. 말이 안 나와. 뭔가 더 잘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그나마 안 되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럼 제가 작년에 몸을 하나 시도해볼까 하다가 뭐 뒤에 권유주 그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뭐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럼 그냥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어머니는 상승 곡선이에요. 지금요? 금전의 흐름도 그렇고 어머니 뭐예요? 저 뭐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 같은 거? 뭐 좀 예능 쪽 예능 쪽 뭐요? 상승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한번 조금만 가는 인수 해볼까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코로나 너무 그때 그렇죠. 심해가지고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인수하세요. 하나 너무 많아요. 나 저기 해운대에 되게 큰 피아노 원장님 손님인데 그래요. 그 선생님도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될까요? 했는데 지금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된, 안 되는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싸게 나왔을 때 훅하니 집어서 엄마 운때가 받쳐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내 말 안 믿었었어. 할까 말까 하다가 왜 해운대 그쪽은 어머니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굴러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보통 교습소를. 근데 그때 80몇 평짜리인가 90몇 평짜리인가 그거를 선생님 이거 사서 나 할까 이러는 거야. 근데 좀 코로나인데 될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운이 뒤받쳐줘 해. 거기서 그 돈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자금력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제가 운이 받쳐주니 싸게 나온 거를 어머니가 하셔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방향은 어느 쪽으로? 그거는 저는 안 따져요. 아. 어머니가 제가 믿음이 가시면 나중에 털을 보시고 사람 눈에도 차야 돼요. 요즘은 옛날처럼 나처럼 뭐 다 쓰러지면 초가집도 터졌다 이러고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눈에 차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 터가 어머니랑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어머니 죽은 터예요 산 터예요? 가려드릴게요. 아, 그 주소를 보내드리면 되네요. 그럼 제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그런 게 있을까요? 운이 어머니 상승이 올 때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기회를 잡아서 발돋움을 하냐 주저앉냐 그 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그 방향을 조금 지금을 하고 있지만 그 기회가 저한테 또 다시 권태기 올까? 그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온다니까. 누가 권태기 하나 올까요? 네. 믿고 하세요. 아 그래요. 잘 될 수 있어. 그럼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알면서 그래요. 아 저는 너무 슬퍼요. 확인사살 하지마 엄마 더 마음 아프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것 같잖아. 하지마 어머니. 아까 말했으면 됐지 뭐. 그걸로 상승을 제가 좀 노후에는 좀 편안할까요? 네. 어머니 딸 노릇 톡톡히 봐요. 아 진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위가 남편 노릇 할 것이고. 그래요. 네. 사위가 조금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좋은 사람이 오면 편안하고 좋죠. 얘는 좀 자유롭게 좀 풀어줘야지. 맞아요. 너무 엄마이면 싫어요. 에휴. 아유 감사합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